지덕체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 항상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 꼭 돌아오는 질문 있죠. 과연 교수님 아이는 어떻게 키우셨나요? 아, 네. 그쵸? 사교육은 얼마나 시키셨나요? 이게 항상 꼭, 아, 만나 부모님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건데, 어땠나요? 네. 공교육과 사교육을 보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공교육이 뭐, 100% 모든 걸 채워줄 수는 없고, 또 사교육이 주는 또 아이들에게 부족한 부분도 채워주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참 독특한 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너무 그 자신만의 어떤 세계가 강해가지고, 저도 애가 잘 못하는 부분, 수학 뭐, 이런 부분은 학원에서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려서부터 학원에 제가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힘든 거죠. 공부하는 패턴이 아무래도 좀 딱딱 잡히지 않은 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속도를 쫓아가려면 조금 더 열심히, 그리고 학교에서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좀 학원에서 채우면 어떻겠니 했는데,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학원에서 이렇게 자꾸, 학교에서도 주입식이고 학원에서도 주입식이면 자기가 스스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짚고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여기 학교에서도 이렇게 좀 뭐랄까 약간 루저 같은 얘기 되고 학원에서도 약간 루저 뭐 이런 얘기 되고, 예,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가 스스로 혼자 공부를 하겠다라고. 대단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하고 지금도 이제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사교육은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르는 것은 온라인으로 요즘은 온라인 학습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사교육은 온라인 학습으로 하고 있고요, 이 아이가.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로드맵을 누가 짜준 게 아니라 본인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의 로드맵을 스스로 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스스로. 그리고 제가 오늘 마침 물어봤어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계속 학습을 하다 보니 네가 정말 모르는 부분을 온라인에서도 채워주지 못하면 그러면 어떡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엄마,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들께 여쭤봐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가만히, 그럼 너 퍼센티지로 따지면 학교에서 선생님께 도움을 받고 온라인으로 일종의 사교육이죠. 도움을 받는 것에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니? 라고 물어봤더니 오히려 학교에서 선생님들께 궁금한 걸 물어보는 그 의지가, 그 시간과 그거에 대한 더 본인이 집중하는 부분이 더 크더라고요. 예.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학교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계속 할 정도면. 네. 그래서 굳이 그 사교육의 선생님,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런 선생님이 본인은 필요 없다. 왜냐면 학교에서 궁금한 교과목을 선생님이 잘 지도해 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어머님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머님 아버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찌 됐건 나의 인생을 내가 계속 고민하면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과 그런 어머님들의 좀 조급함을 내려놓는 이런 마음의 준비가 지금 되지 않으면 이 아이가 계속 떠먹여주는 밥을 먹다가 보니 사회에서 숟가락질 젓가락질 하는 것에 또 그만큼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그 불안감 때문에 계속 그 시간은 없고 얘는 이만큼을 해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해서 계속 학원을 보내는데, 그 학원을 보내는 거를 좀 그 로드맵으로 애가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을 저는 크게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에는 학습 코칭까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생각하는 힘, 그리고 자기 주도 학습, 그리고 스스로 삶을 성찰하는 모습, 이런 걸 부모님들이 좀 기다려달라 말씀해 주셨는데, 분명히 또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안 해요. 애가 안 해요. 애가 안 해요. 지금 해야 되는데 결정적 시기가 있는데. 그렇죠. 언제까지요? 이런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네, 오늘 교수님께서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 하시네요. 맞아요. 그 질문 많이 하세요. 네. 지금 뭐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지금 시간은 가고 계속 시험을 봐서 성적은 나오는, 성적은 중위권, 하위권 이런데 어떻게 기다려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건 아니죠. 예.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아이들이 생각할 틈을 안 줘요.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제가 웃는데 이게 비가 와요, 밖에? 그럼 우리가 밖에 비 오는데 어떻게 하다 외식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나가면서 야, 우산 챙겨, 우산 챙겨. 이런 말씀 하시지 않나요? 예. 엘리베이터 눌러. 1층 문 열렸어. 야, 우산 펴, 빨리 펴. 계속 생각할 틈을 안 주고 우리가 무언가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좀 조금씩 기다려주고 바라봐주고, 그럼 이제 생각을 하다, 내가 이걸 틀렸구나, 내가 이걸 실수를 했구나, 내가 지금 와 얼마나 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자각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타이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짜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런 시간을 주나 안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빨리 이걸 해야지, 얘가 막 이걸 빨리 다져야지, 뭔가 성공하고 그래야지 뭐 하고, 그렇지가 않아요. 이 아이가 혼자 커야 되는 거거든, 세상. 그럼 교수님께서 하셨던 방법 중에서 자녀 교육할 때 이건 좀 괜찮았다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 이렇게 한 건 좀 좋았다, 뭐 이런 거. 항상 그냥 알아서 해. 자유롭게. 이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뭔가 아니요. 있었을 것 같은데. 알아서 해. 그리고 또 남편분과의 그 둘 중 합의가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죠. 네. 그 얘기 하시니까. 우리 남편은 정말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하고, 너무 성실하게 사교육을 하라는 게 아니고, 공부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다.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하고, 뭐, 말할 필요도 없어. 선생님 수업 잘 듣고, 듣기 전에 내일 배울 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선생님 수업 잘 듣고, 내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들었지? 복습을 하고. 그리고 암기해야 될 건 암기하고. 그것만 하면 된다. 맞는 얘기죠. 그죠? 맞는 얘기예요. 대머리 공부 잘하셨구나. 맞는 얘기예요. 네. 근데 아이들이 그게 되는 아이가 있고 근데 안 되는 아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은 이 너무나 게임이나 이런 환경들,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나 뭐 이런 게 너무나 우리 가까이 우리 아이들에게 핸드폰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착실하게 이걸 시간 관리를 잘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을 뭐 방해 아닌 방해도 하고 본인도 거기가 훨씬 달달하니까 이렇게 즐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그렇게 하지 않는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느끼죠. 얘가 왜 이러지? 그렇죠. 막 네. 너무 화가 나고 막 네. 그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100% 맞는 말이지만 때로는 이게 차근차근 되는 아이가 있고 알았어 아빠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안 하는 것 같아도 쭉 놀다가 하루 딱 하는 아이가 있고 예 이게 약간 아이들마다의 기질도 있고 또 세상에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가장 우리 아이와 하는 가장 지금까지 봤을 때는 잘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건 일단 아이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실수를 하게끔 내버려 두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잘해서 이거는 방관이 아니고 이제 많은 대화를 하는 거죠. 해서 스스로 느낄 수 있게끔 물론 조언도 하긴 하지만 조언을 굉장히 줄이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반영을 해주고 오히려 의견을 물어보고 이런 방식을 많이 하니까 네. 어느 선이 됐을 때는 본인이 알아서 무엇을 잘하고 있고 무엇을 못하고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와, 이 부모님이 바뀌어야 또 아이가 바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대본에 또 써주셨는데 아, 교육의 미래, 부모가 바뀌어야 아이가 바뀐다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삶의 철학, 부모님 대한민국 부모님들에게 해주신 말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애쓰고 계시고요. 네, 저도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 보면서 이제 부모지만 또 많이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걸 항상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데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잘 성장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영상 혹시 부모님들 보고 계시다면 부모님도 항상 고민을 하고 계시고 저도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고민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뭐 어떤 로드맵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또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해야지만 뭔가 일이 잘 앞으로 잘 풀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일단 잠시 좀 그거를 내려두시고 정말 우리 아이가 스스로 자기 삶을 멋지게 개척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려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 점수가 잘 나오게끔 막 퇴근을 하고 학원을 끊어주고 막 그게 정말 우리 아이의 미래에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게 힘을 키워주는 건가? 아니면 지금 그거에 대한 집중보다는 아이와 조금 더 사사로운 얘기들을 하면서 엄마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 걸까? 스스로 내가 이 아이를 얼만큼 사랑하는 걸까? 나는 이 아이가 얼만큼 잘 인생이 펼쳐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렇다면 내가 이 아이에게 뭘 해줘야 될까? 이런 아주 근본적인 이런 생각을 좀 우리 어머님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적이 좀 낮고 내가 마음에 안 들게 아이가 좀 생활을 하더라도 그게 마치 이 아이의 다이냥 이 아이가 나중에 믿기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아이가 잘 성장하게 도와주려면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을 때 딱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하나는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내 삶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정말 멋진 성인인가? 이 아이가 봤을 때 엄마 정말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 정말 엄마 있으시고 너무 멋져요 라고 느낄 만큼 내 삶을 잘 살고 있나? 우리 아이는 그것을 보면서 성인의 롤모델을 찾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잘 살고 있나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잣대로 우리 아이를 재단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분명히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고요. 이 아이는 너무 소중한 아이예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 이 아이를 세상의 잣대로 우선순위를 자꾸 이렇게 순위를 나눈단 말이에요. 네. 그것을 내가 혹시 하고 있진 않나. 네. 그러면은 그거 안 하면 우리 아이는 뭐 밀리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주려면 세상 순위로 우리 아이를 보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정말 어떠한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나 한번 잘 관찰해보시고 또 따뜻한 눈길을 주고받으면서 또 대화도 해보시고 하다보면 내가 열이 받아서 보던 우리 아이의 모습에서가 아니라 그렇게 대화를 하다보면 아 우리 아이한테는 정말 이런 멋진 모습이 있었네 내가 몰랐네 그럼 우리 아이의 이런 멋진 모습을 좀 더 성장시켜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또 우리 아이와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되지? 그렇게 하다보면 이 아이가 엄마의 아버지의 따뜻한 눈빛과 사랑과 또 베풀어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어느샌가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힘내시고요. 그 다음에 네.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내 삶을 잘 살고 있나 한번 되돌아보시고요. 세 번째는 세상의 잣대로 우리 아이를 재단질하지 마시고 정말 소중한 그 자체로 우리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잘 되게 해주려면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되지? 학원의 로드맵을 짜는 게 우선인가? 아니면 이 아이와 좀 더 진지하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갖고 나갈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게 더 나은 건지 네, 어머님 좀 아버님들이 판단이 서리라 네, 생각합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까지 오늘 대한민국 미래 희망찬 그리고 따뜻한 교육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